우리 마을에 가갖고 한 채 딱 지을 때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모르잖아요. 그럼요. 2주택, 저주택 둘러보면서 네. 내가 원하는 내 집과 네. 뭐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접목시켜서 최고의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요. 이천에도 가장 좋은 목화 전원 마을입니다. 이야, 따봉! 경기도 이천 장우원에 정말 풍수지리가 끝내주는 그런 마을에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마을에 이제 분양을 하시는 네.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네.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일죽인데요. 예. 우리 부지에서부터 한 20km 전망까지 다 저 트임이 보입니다. 야, 시야가. 여기서 이제 논농사도 많이 지시는 것 같고. 예. 지금 보시면 장우원에서 예. 오다 보니까 복숭아가 유명한가요? 예예예, 예. 햇살의 복숭아 유명하죠. 예. 복숭아 밭이랑 예. 벼가 익었을 때 예, 예. 이 황금빛 황금 들판이 아주 예. 예. 좋죠. 멋있죠. 제 널찍한 평야를 예.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예. 뒤에는 예, 예. 그 이게 평풍처럼 가을에 보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산은 뭐예요? 이 산이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이게 백족산이라고요. 예. 다리가 100개 달린 진해가 사는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백적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야, 워낙에 기운이 좋은 그 영물이 예.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예. 산등성이 저 아래쪽으로 이 지붕이 한옥 지붕이 딱 보이는 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아주 저 선각사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큰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에서부터 예. 절로 해서 그 이제 등산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아, 저 뒤에 등산로가 있어요? 예, 예, 그럼요. 와, 예. 대박. 예.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가면 약수터 있고, 넘어가면 무량산은 절이 또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 부지에서부터 왕복 한 1시간 정도. 경사로도 예.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예, 예. 너무 좋아요. 네, 네. 어지간히 경치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지 않으면 절터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당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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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부분을 다 끝내놓고 네네. 요구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더 분양을 해달라, 건축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예예. 2차 분양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 집으로 진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택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예예. 뭐 건축을 해주신 것도 있고 예예. 일부는 토지를 사갖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건축을 하신 것도 있고 예예. 농막을 갖다 놓으신 것도 있고 예예. 근생 상가를 지으신 분도 있고 예예.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예예. 지금 2차 분양을 하는 이 물건들도 예예. 토지만도 거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토지만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의뢰를 하신다 그러면 예예. 예쁘게 건축도 같이 해주시고 예예. 저 앞에 보이는 저기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예. 또 이제 대표님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예예. 집을 지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예. 이게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되겠네요. 예예. 손님분들이 오셔서 예예. 제 것도 건축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예. 보여주실 수 있고 예. 또 지금 좌측에 보면 예. 또 여기 이제 약간 소형주택 예예. 소형주택 한 11평짜리 소형주택의 전형적인 샘플이 될 수 있는 예예. 이런 주택도 또 있고요. 요거는 그 세컨하우스 개념인데 네. 대지 100평에 예예. 건평 11평으로 해서 모듈러 주택으로 진 겁니다. 야, 이건 한옥 모듈러 주택인가요? 네, 요건 퓨전 한옥입니다. 한옥 주택을 원하시는 소비자분이 찾아오셔갖고 예예. 토지를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한옥 모듈러 갖다가 몇 개를 붙여갖고 나는 한옥을 짓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한 부분도 예예. 대표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요. 야, 여기는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 집 같지 않게 약간 외국 집, 캐나다 집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고 느낌도 많이 물씬 나고 앞에 정원도 널찍한 게 예, 그리고 연출을 했습니다. 예. 이 집에 따님이 예예.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유럽풍 집을. 아. 그래서 그 집을 그대로 그 모형을 떠서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한 겁니다. 야, 그러면은 대표님 찾아오면 그냥 A4지에다가 대충 예, 그려서 드리면 예. 그대로 집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우리 토지 옆쪽에 예. 가장 앞쪽으로 오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저한테 분양을 받아서 예. 제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와, 여기 조경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부부가 네. 취미로, 재미로
그냥 그 심고 캐고 옮기고 이런 아주 그냥 그 저 매니아들입니다. 이거 거의 준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본인들이 취미를 해놓으신 거야. 네. 우리 이 단지에 오면 네. 이 주택 저 주택 둘러보면서 네. 내가 원하는 내 집과 네. 뭐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접목시켜서 최고의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만 이제 얘기를 해서 예, 우리 예. 집을 지어드리고 합니다. 지금 2차로 분양하는 곳에 이제 제가 와갖고 이제 서 있는데 네. 양쪽으로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네네. 요거는 이제 요 도로 계획도를 잡아놓고 네. 이제 도로 선형을 잡아서 깃발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폭이 여기도 네. 널찍해요. 저는 무조건 도로는 넓게. 네. 집을 지을 때 창문도 무조건 넓게. 야 마인드가 예. 역시 대표님은 대표님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께서 만드셔야지 좋은 단지가 나오고 집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야 우측 끝쪽으로는 이쪽에 있는 필지가 약간 작은 필지잖아요. 예예. 예. 이런 곳이 1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평수가 이런 100평대예요. 그렇죠. 예. 예, 100평 많이 찾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100평에다가 이제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옆쪽에 이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수목들이 예, 예. 뒤에는 이제 우리 땅 뒤에는 종중 땅이 배경인데 예. 거기는 뭐 평생 뭐 건들지 않는 예, 예. 그냥 그 보존이 되는 땅이고 잔디밭만 그냥 쭉 깔아놔도 예, 예. 멋진 수목들이 그냥 조경이 되는 예, 예.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유 그렇죠. 지금 우측 땅은 그렇고 예. 바로 이 좌측에 있는 땅은 예, 예. 여기는 조금 더 평수가 커 보여요. 예예. 예. 이런 거 한 150평 정도 됩니다. 150평. 예예. 예. 여기는 약간 크게 지으실 분들이 예, 예, 예. 네, 한 뭐 30평에서 50~60평까지 예, 지으실 예, 분들이 예, 들어와서 예, 예. 건축하시면 되겠네요. 예예. 예. 근데 필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널찍널찍하게 하고 길도 넓게 만드셔서 그런지 예예. 예. 이 생각보다 필지가 엄청 잘게 분할해놓은 것도 아니고 복잡해 보이지도 않아요. 예예. 예.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예. 예, 제가 경험상 예, 그렇게 예. 분할을 해놨습니다. 크게. 면적이랑 이런 것들은 오셔갖고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 찍으시고 대표님하고 같이 건축물에 대한 평수나 이런 것들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우리 목화 전원마을 접근성은 어떨까요? 일주갈시에서 10분, 감곡장호원역 10분, 장호원터미널 5분으로 이천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생활권은 장호원 읍내로 병원, 복지센터, 마트,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실크밸리와 파크골프장이 가까이 있고요. 바로 내년에 완공 예정인 남북권 복합문화센터로 여가생활도 보장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주택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네. 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이 토지도 예. 잘 아끼고 가꾸고 예. 건축이나 이런 것도 대표님한테 도움도 받고 예. 이러면 이런 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또 기존에 네. 이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네 그 어울리는 집을 지을까 네. 같이 의견도 보태주시고 상의하고 이웃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저런 데 예, 예, 오면 예, 예. 전부 다 그런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좋은 마을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천에도 가장 좋은 목화 전원 마을입니다. 이야, 따봉! 따봉!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가격도 소비자 니즈에 맞췄나요? 당연하죠. 네, 네. 저쪽 끝에 있는 100평짜리 예.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예, 어떨까요? 100평인데 평당 90만 원이고요. 예. 도로 지분 포함해서 네. 100평이면 한 1억 500 정도 됩니다. 예. 115평 기준으로 예. 1억 500 정도. 예. 예, 예. 예. 대표님 경기도 지역에 제가 뭐 용인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예. 그쪽에 비해서 좀 약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저렴하죠. 더군다나 이제 장원에서 저 분당 전용도로가 예. 마지막 구간 구발해서 예. 장원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도 뭐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그게 개통되면 그게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렇죠. 전용도로. 서울까지 그냥 고속도로 쭉 밀고 가나요? 그렇죠. 예. 분당까지는 예. 뭐 30분 거리니까. 야, 저는 강남까지 40분 거리. 예예. 예. 여기가 오히려 개발이 안 돼 금강 같은 표지네요. 그렇죠. 빨리 캐야겠네요. 네, 네. 구독,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